저격수가 왔다. 표적 연습 좀 해볼까? 전속력으로! 내 첩보는 틀림없어. 좋군. 좋았어. 아하. 좋아. 공격! 과감하게! 전부 쏴버리겠어! 이야하! 화력이 더 좋아졌는걸! 그렇고 말고! 좋겠군. 어허! 하하! 아하! 죽어라! 음흠. 이쪽 궤도도 괜찮은걸. 물론이지. 어허! 그렇지. 시야를 확보했다. 목숨을 발견. 물론. 총잡이는 총으로 말하지. 정확하게. 이동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발견. 척부원이 전해준 정보가 있지.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좋겠군.
내 첩보는 틀림없어. 그렇지. 물론이지. 이거 산탄. 시야를 확보했다. 이쪽 궤도도 괜찮은 것. 물론. 아하. 어허. 하하. 우와, 실력이 더 늘었어. 그렇고 말고. 목표 발견. 이동 사격. 정확하게. 솜씨를 보여주지.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저큰 저격! 파괴의 저격수가 간다! 첩보원이 전해준 정보가 있지. 아하! 어허! 좋아. 식은 좀 먹기지. 말마 두 번 봐라. 목표가 더 똑똑해 보이는구나. 아하. 전속력으로. 좋았어. 조준 완료.
맛 좀 봐라. 낚싯줄이 걸렸다. 눈뜨고 맞아줘서 고마워, 멍청이. 내 첩보는 틀림없어. 도타에서는 두 팀이 드넓은 전장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다섯 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두 팀은 레디언트와 다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상대편 고대의 요새를 파괴하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전장에는 야수들이 사는 정글, 지도를 가로지르며 양 팀의 진영을 구분하는 강 등 여러 중요 지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각 플레이어는 다양한 영웅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시작 자금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각 진영의 기지에는 길목 세 곳에 근접 및 원거리 전투병 병영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크립이라고 하는 유닛이 생성됩니다. 크립은 새 전선을 따라 적 기지를 향해 전진합니다. 각 전선은 세 개의 방어 포탑으로 보호됩니다. 포탑은 다가오는 적 크립이나 영웅을 공격합니다. 전투 초반에는 영웅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에 아군 크립과 함께 다니면서 적 크립이나 포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영웅은 전투를 하면서 크립과 적 영웅을 처치하고 골드와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성장한 후 적의 외곽 방어 포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는 룬이 생성됩니다. 룬을 획득한 영웅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때때로 적 크립보다 정글의 중립 크립을 공격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팀원과 함께 강력한 로션의 은신처를 습격하여 죽은 자를 되살리는 불멸의 아이기스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팀이 충분히 성장했다면 적 기지를 전진하여 적 병영을 파괴합니다. 병영이 전부 파괴되면 해당 전선에서는 상급 크립이 생성됩니다. 적의 내부 방어 시설을 무너뜨린 후 고대의 요새를 파괴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